만나서 반가워, 검은 양팀.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하겠지? 이미 만난 적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다지 좋은 형태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저도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영광이기도 하고요. 이젠 좀 괜찮아지셨나요? 하나가 돌봐준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말을 하고 걷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특수 구속복은 계속 입고 있기로 했어. 나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정말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그래서 내 의지로 이걸 입고 있겠다고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네, 얼른 회복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 네가 검은 양팀의 리더라면서? 정말이지. 유니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아이들을 데리고 클로저 팀을 만들다니. 외람되지만 저희는 저희의 의지로 클로저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유니온과는 관계없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 들었어. 네 부모님이 차원종에게 목숨을 잃으셨다는 건 말이야. 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당했으니까 갚아주겠다는 식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걱정 없겠네. 앞으로 잘 부탁할게, 실비야. 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왜 수용소에 갇혀 계셨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를 들려줄게. 내가 있었던 팀, 울프팩 팀은 차원 전쟁 때 하나의 임무를 맡게 됐어. 차원종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급의 개체를 처치하라는 임무였지. 그 개체의 이름은 아자질이었어. 이전 작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나를 제외한 다른 울프팩 팀의 멤버들은 아자질을 처치하기 위해 작전 지역에 투입되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자질을 물리쳤어. 그 껍데기는 말이야. 껍데기라고요? 그래, 아자질의 육신은 분명히 사멸했어. 하지만 그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살아남은 아자질의 의식은 내 정신에 침투했어. 그리고 내 몸을 이용해 화이트팬을 조종한 뒤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했지.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 그래서 결국 아자질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지. 나는 아자질의 의식을 그대로 내 안에 가둬두기로 했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자질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뒤늦게 나를 회수하러 온 유니온의 관계자들에게 말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건 비밀로 하고 나와 아자질을 완전히 가둬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아자질과 함께하는 동안 아자질의 영향으로 내 몸에도 이변이 일어났어. 나이를 먹지 않게 됐고 차원종 기관이 몸에 도달하게 됐지. 솔직히 보기 흉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나쁜 일만 일어났던 건 아니야. 이렇게 나이를 안 먹게 됐잖아. 그럴 수가. 그렇다면 베로니카 씨는 계속해서 그 차원종과 싸워오신 건가요? 어떻게 그런... 인간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클로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후회는 없어.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걱정 마. 네가 그런 선택을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은 나에 관한 것보다 내 안에 있던 것에 관해 생각할 때야.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비드는 내 안에 갇혀있던 아자젤의 의식을 빼앗아갔어. 그 힘은 위험해. 그리고 그 힘보다 위험한 건 아자젤의 의식 그 자체야. 데이비드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자신이 아자젤의 의식에 지배당할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데이비드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자젤의 의식을 흡수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우리는 데이비드를 막지 않으면 안 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몸 상태로는 제대로 위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해. 아,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워오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 좀 쑥스러운데? 그나저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나를 부축해주지 않을래? 지금 바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 저기서 인상을 쓰고 있는 저 덩치 말이야. 나를 저 사람한테 데려가줘. 그럼 또 보자.